여러분들 감기 다섯 번 걸릴 거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잘만 하면 0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다이어트보다는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은 필수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리는 이유는 다양하고요. 당연히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내 몸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 내 몸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보다 이 방법만 알면 지금의 체력에서도 지금의 면역력에서도 여러분들 감기 다섯 번 걸릴 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잘만 하면 0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감기에 걸릴까요? 간단합니다. 내 체력 이상으로 몸을 무리하게 되면 아프게 되죠. 갑자기 운동을 지나치게 한다거나 수면이 부족한 채로 일을 계속 한다거나 등등등. 근데 이런 다양한 이유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추운 곳에 오래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잠깐 추위를 참는 건 괜찮지만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덜덜덜 떨게 되면 결국 내 몸의 온도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굳이 한겨울에 살얼음 같은 추위가 아니더라도 우리 환절기 저녁에 갑자기 쌀쌀해질 때도 그 추위를 오랜 시간 참게 되면 다음날 감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환절기에는 겉옷 하나씩 꼭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때 영화관 갈 때도요. 두 번째, 조금 쌀쌀한데 시원한 날씨에 야외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맥주를 마셨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1번과 비슷한 이유이긴 한데요. 이때 시원한 음료까지 마실 경우 몸 속으로 직접적인 냉기를 전해 1번보다 훨씬 빨리 내 몸의 컨디션과 순환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의외로 봄, 가을에 감기 걸리는 이유가 날씨 즐기면서 음료 마시다가 걸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조금 쌀쌀한 감이 있으면 실내에서 음료를 즐긴다던가 아니면 야외에서 즐긴 후엔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꼭 하고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을 때입니다. 내가 짜증이 나거나 상당히 신경 쓸 일이 생기면 내 몸도 내 근육도 덩달아 긴장하기 때문에 다음날 몸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성격이 조금 예민한 분일수록 이런 이유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짜증이 나서 몸이 경직된 채 식사를 하시면 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게 되죠. 그리고 이 세 가지에다 추가로 면역력이 특히 더 약하신 분들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비 오는 날에 그냥 감기가 걸리실 수 있고요. 감기 걸린 친구와 함께 지내다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식이나 폭식한 다음 날도 내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서 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 아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원인들을 피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대신 내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초장에 다 잡아버리면 됩니다. 우리 몸은 어찌됐건 컨디션이 떨어져 세균이 침투하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목이 간질간질하다거나 몸에서 열이 난다거나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잠이 쏟아지기도 해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초반 신호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잘 캐치하고 해결을 해야 우리 일주일 아플 거 하루 살짝 아프다가 말 수 있어요. 우리는 몸살 초기 신호가 왔을 때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샤워하기, 약 먹기, 땀내기입니다. 첫 번째, 샤워하기입니다.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씻어내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평소에 잘 씻다가 더 귀찮아서 그냥 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수면 중에 몸의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 씻고 자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컨디션 안 좋은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몸살기가 확 퍼졌어 이런 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플수록, 아픈 날은 아니더라도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수록 귀찮더라도 꼭 씻고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최대한 빠르게 약 먹기입니다. 아직 목이 간질간질한 정도인데 무슨 약이냐, 이건 오바다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때 약 한번 먹어주어야 일주일 동안 약 먹을 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일주일 고생할 거 약 한 번으로 좋은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약은 액체로 된 약인데 저는 목이 간질간질할 때 꼭 이거를 바로 마십니다. 한 콜 액체로 된 거
건데 편의점에 3,000원 돈에 파는데 이렇게 작은 항상자에 3병이 들어있고요. 특히 액체로 돼서 흡수가 빨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땀내기입니다. 우리가 목이 간질간질한 정도로만 신호가 왔을 때는 사실 샤워하고 아까 이 판콜 한 번만 마셔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고요. 조금 더 바이러스가 퍼져서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왠지 다음날 아플 것 같을 때는 땀을 한번 내고 주무셔야 돼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몸이 안 좋은 날 집에 들어왔어요. 아까 1, 2번을 추가해 설명을 드리자면 미리 전기장판을 조금 따뜻하다 싶은 온도보다 살짝 더 높은 온도를 틀어두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둡니다. 그러고 샤워를 하고 약을 먹고 장판에 눕기 직전에 조금 뜨거워 싶을 정도의 꿀물을 후루룩 마시고 전기장판에 쏙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울 거예요. 이불은 얼굴만 쏙 나올 정도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고 누워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고요. 은은하게 땀이 나기 시작한 시간부터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있다가 장판을 살짝 꺼줍니다. 그리고 이때도 끝났다고 바로 확 이불을 열면 안 되고 이불을 천천히 조금씩 내리면서 땀을 식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땀을 어느 정도 식히고 그대로 꿀잠 자고 일어나면 베스트예요. 주의할 점은 몸에 열을 낸답시고 몸이 힘들 정도로 땀을 내면 오히려 그게 과로로 이어져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만 땀을 내주셔야 내 몸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어요. 땀 내는 방법은 전기장판이 아니더라도 찜질방, 족욕, 반신욕 등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바로 간단히 땀 내고 꿀잠 잘 수 있는 전기장판을 가장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내 몸에 감기 신호가 왔을 때 이 세 가지만 바로 해주시면 감기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크게 아프지도 않은데 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유난을 떨어야 일주일 아플 거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조금 안 좋은 날,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은 바로 긴장하시고 위 세 가지 케어법을 실천해주세요. 추가로 골든타임 놓쳐서 이미 늦었는데 나 그냥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싶은 날은 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미 감기에 걸렸다면 어떻게 먹어야 최대한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아플 땐 잘 먹어야 해 하고 왕창 먹거나 특히 얼큰한 음식 찾는 분들이 계신데 아플 때는 몸의 기능도 떨어지고 당연히 소화기도 약해집니다. 이때 오히려 자극적인 음식은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땀을 내주는 건 좋지만 땀은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꿀물과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플 때 영양 챙긴다고 너무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것보단 너무 차지하는 과일식이나 소화하기 편한 죽을 소량 드시고 살짝 배고픈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이야 꾸준한 건강관리로 면역력 자체가 좋아져서 잘 아프지 않은데 20대 초반에는 정말 몸이 자주 아팠어요. 한 달에 거의 3주 아팠던 적도 있어요. 진짜 그때는 내 몸의 면역력이라는 게 휴가 갔다가 안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때는 진짜 비만 와도 감기 걸리고 일주일 만에 감기 나오면 3일 뒤에 또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아픈 게 너무 싫고 제 다이어트는 영순위가 건강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다들 환절기에 아우터 꼭 챙겨 다니시고 다이어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버튼 확인 한번 해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